코로나19 사태가 벌써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릉시에선 관광의 첨단 콘텐츠를 입혀 새로운 관광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대표 관광지 오죽헌입니다. 강릉관광 스마트 가이드 어플을 깔았더니 관광지의 설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강릉시가 시작한 다원어 오디오 관광 가이드입니다. GPS를 이용해 주변에 가까운 관광지를 알려주고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안내가 시작되는 시스템입니다. 강릉 지역 주요 관광지 33곳에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국어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플만 깔면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관광 해설사가 있어야 들을 수 있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다양한 관광 해설을 들으면서 강릉 관광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안목 커피거리와 강릉역엔 오는 10일부터 개인 캐리어 보관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숙소에 체크인하기 전 무거운 짐을 들고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짐을 맡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약하면 이용객이 원하는 숙소나 장소로 짐을 운반해주는 서비스까지 함께 운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첨단 관광 콘텐츠가 도내 관광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G1 뉴스 백형원입니다.